지난 9월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CTS 뉴스는 신임 총회장들을 초청해서 교단 현황과 함께 임기 중 주요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 총회장인 육순종 총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취임 소감이 네. 듣고 싶은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십자가를 지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총회장이 자리를 십자가에 댈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리는 대접도 받고 네. 또 인사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 희망을 말해야 된다 하는 부담 때문에 희망을 노리하기 위해서 제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면서 잘 들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공동체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듣고 소통하면서 예. 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앞서 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임사에서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목회자들은 대부분 가르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논리가 강해요. 그리고 총대원들인 장로님들도 교회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아니 우리 시대 전체 정서가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누군가는 잘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잘 경청 들어주면 들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읽히고 길도 보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그러고요.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려인데요. 입장 바꾸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참 그 태도가 네.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 의견 하지 말고 나는 널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총회를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이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기 중에 좀 굵직굵직한 주요 계획이 있다면 좀 뭐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면은 현안들이 한 몇 년째 묵어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카라미하우스 문제가 지금 막 아카라미하우스가 저희가 한 13년, 14년 운영했는데 예. 운영 미숙을 통해서 폐허로 지금 그 정지되어 있고요. 예.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안에서 매각 의견이 있고 또 자체 운영 의견이 있어요. 예. 근데 매각은 이제 정서상 땅을 팔아야 되느냐 하는 정서가 좀 있고요. 예. 자체 운영은 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는 거 우려가 있어서 이걸 잘 조합해서 결론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요. 한신대학교도 몇 년 동안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예. 그 꼬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당면 현안들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이제는 밖을 향해서 네. 대사회적으로 또 선교적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들 해결하고 밖으로 나가자.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는 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화의 문제를 우리가 늘 고민해 왔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총회가 기도하는 것이 니엠데 근처에 평화 화해 교회를 세우기로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좀 이제 고민하고 있고 평화 화해 교회 그리고 평화의 숲, 평화 영성 센터. 그래서 평화의 그 주제가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센터, 그런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 정신을 좀 창조적으로 개성하고 싶은데 기장에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 많은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좀 아젠다를 개발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생태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교회가 이 기후변화 문제랄지 네. 이런 문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제 노인 문제, 또 자살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좀 선교적 아젠다를 개발해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 기독교장로회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그 기장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기장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육신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모아 오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인간, 고난받는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그 성육신전 영성이고요. 예. 역사 참여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웃 곁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고난받는 이웃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고난받는 이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 문제도 심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저출산도 심각하고 이주민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조금 관심해야 될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다가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은 신학이 강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목회 등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난 세월 강했던 것은 신학이 강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정상화시켜서 강한 신학, 바른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좀 섬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미자립교회 문제입니다.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교회들이 작죠. 그런데 예.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예. 그러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우리 교회 좋다. 그래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 공동체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목회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교인들을 작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는 그것을 생명의 하이타치라고 부릅니다. 예. 생명을 깊이 어루만져주는 목회자의 태도. 그다음에 목회자 컨텐츠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서 자기 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회자 컨텐츠가 참 중요하다. 그걸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규모에 맞는 대부분이 많은 목회자 세미나들이 성공한 큰 교회 중심의 세미나들이에요. 그래서 50명 미만의 교회, 그다음에 100명 미만의 교회, 이런 작은 교회들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은 교회 중에서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공 모델이 있어요. 예, 예. 50명, 100명이어도 아주 행복하고 자족하고 충분히 교역이 가능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공동체. 그런 것을 모델을 뽑아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승전보를 공유하자.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이제 그 방안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다음 세대 문제가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텐데요.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한 총회 차원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교단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청년 그 캠프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좀 같이 모아서 집회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 집회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시니어 그룹들이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교회 핵심 동력인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그 다음 세대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시대흐름이 달라졌거든요.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르다. 예. 예. 그래서 그 다름을 이해해야 되고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문제에 있어서 잘 되는 모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는 모델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일을 위해 제가 노력하고 좀 접근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 윤리 문제입니다. 약간 그 성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으로 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가지고 많이들 한국교회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이미지가 좀 추락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지도자 윤리에 대한 세상의 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위 김영란법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공개하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교회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볼 때 교회는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법,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 상식의 높은 벽을 교회가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깊이 고민할 문제다. 성윤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뭐 미투 운동 일어나면서 한국계 전반이 이 성적 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예. 교회는 많이 못 미칩니다. 성윤리 강령도 좀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지저 스탠다드가 생겨야 된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면 예. 교회도 윤리적 측면에서 예수의 기준이 뭐냐 설득할 만한 지저 스탠다드를 만들어내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고 또 교회도 좀 함께 고민하고 교회가 참 윤리적이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회가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교회의 또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교가 네.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외 선교를 위한 총회 전략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예. 예. 저희 교단이 이제 그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 사실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네.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그 사람을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늘 그런 태도 우리는 견제합니다. 예, 예. 설리의 이번에 자살 사건도 네. 개인이 약해서 죽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무자비한 댓글, 예.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네, 그 문제를 네. 배우하고 있는 우리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인간의 영혼 문제를 접근할 때 그 네. 영혼을 둘러싼 우리 사회 현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네. 좀 접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사회 선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미자립교도 가고 농촌교도 가지만 네. 사회 현장에 문제가 있는 이슈가 있는 문제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풀고 접근하는 그런 네. 선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접근할 생각이고요. 해외 국제 선교, 해외 선교도 우리 선교는 저희 파트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현장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가지 않고 예, 예. 현장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교회, 현장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를 지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한 선교가 예.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선교의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 현장을 강화시켜주고 그 교단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 방향이 저희 교단의 방향인데요.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위기의 시대란 말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화급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너무 급했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에 걸맞는 삶이 없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위기의 시대란 말은 옥석을 가리는 시대입니다. 뭘 알고가 가라지. 참과 진짜와 거짓을 가리는 시대니까 참 복음의 진검승부의 태도를 가지고 한국교회 깨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육순종 신임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